쇼성 확보수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시험 문제가 행정 강제에서 한 문제, 행정 벌에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특히 여기 이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도 가끔씩 과징금 위주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쪽 파트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맞추셔야만이 거의 다 이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책을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럼 잠깐 우리가 크게 이 제4편에서 이거 좀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자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수단이죠. 전통적으로는 행정 강제하고 여기 이제 행정 벌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전통적인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이것이 잘게 이렇게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이행 확보 단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여기서는 과징금 위주로 시험 나와요. 과징금 나오죠. 과징금 제도 금전상 제재인데 금전상 제재 중에서 과징금 위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공급 거부가 있고 관어 사업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다가 명단의 공표 명아 단의 공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고 보통 이제 행정 강제 행정 벌 여기서 각각의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한 문제 꼭두 문제는 20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면 행정 강제 그 보시면 여기서 또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고 강제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조사가 있습니다. 행정 조사. 그다음에 행정벌은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형벌 그다음에 행정 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라고 하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시험 잘 나와요. 예를 들면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행 강제금 잘 나와요. 이행 강제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강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상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봤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시험 잘 이거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법적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복구제 방법 이런 거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 파트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만 잘 정리하면 바로 시험에서 두 문제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90점을 갖다가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우리 교재를 갖다가 이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교재 424페이지 나오고 있어요. 개설 파트 보시면, 도표 참고해서 보시고, 제1절에 예, 전통적 행정 강제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왜 행정 강제, 요 행정 강제하고 행정 벌이 차이점, 기본적인 사항으로 잘 나와요. 이 행정 강제는 현재 의무 불이행,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장래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장래에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이 있어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재 행정 체제를 가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이것은 장래 지향적, 미래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행정상 행정 강제에 보면 크게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행정 강제 보시면 행정상 강제 집행, 즉시 강제. 그다음에 행정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있는데,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급박성, 긴급성 또는 급박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자, 따라서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이것은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면 행정상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급박성을 그 요소로 해요. 그래서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이 13 나오죠? 세 번째,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하나, 둘, 셋, 이런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됐고, 그다음에 제2절에 행정 강제론이 뭐 신경향이 나오죠. 특히 이제 시험 나올 것은 뭐 새로운 의무 이행 합수단 이런 것도 나오고요.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 의무의 민사상 강제 집행이 가능성 나오죠. 요것이 최근에 와서 좀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정의 실성 확보단은 특히 행정상 강제 집행이죠. 요거 같은 경우인데, 우리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따라서 공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 행정상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강제 집행은 특히 행정 대집행 마찬가지로 잘 나오고, 시험에서 판례와 관련해서 잘 나와요. 행정상 강제 집행, 이것은 특히 행정 대집행, 이거와 관련돼서 잘 나오고 있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확실히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별표 세 개. 그래서 지금 426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판례가 나오죠? 예, 이거. 그렇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를 넘겨볼게요. 이제 쭉쭉 갑니다. 428쪽에 이제 행정 강제가 챕터 2가 나오죠. 제2장입니다. 학습 포인트 받으시고, 제1절에 다시 한번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제가 의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요 개념을 다시 알아두시고, 다른 작용과의 구별에서
양가로 1번에 민사상 강제 집행과의 구별. 자, 그렇죠? 공법상 의무풀 이행에 대해서는 예,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해야지. 요걸 한단 말이에요. 요걸 해야지. 민사상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사 집행법이 있거든요. 예. 해서 요거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다른 적용과의 구별에서 양가로 1번의 민사상 강제 집행과의 구별에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요게 잘 나와요. 동그라미 3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즉시광자의 강제와의 구별도 말씀드렸고, 자 급박성이 있고 없고, 급박성이 없고 있잖아요. 이거 급박성이 없으니까 공법상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급박성 때문에 공법상 의무와 그 불이행을 공법상 의무 부과와 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않는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발 구별 붙였죠? 이것은 현재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요거죠? 행정발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큰 거죠. 요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강제집행이 큰 거. 그럼 우리가 이 행정상 강제집행을 하는데, 행정상 강제집행이 큰 거. 당연히 법적 근거, 법률 유보가 필요하죠. 행정상 강제 집행이 큰 거, 현재의 통솔,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론적 근거에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때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 자, 양가로 2번 현재의 통설 볼까요? 자, 오늘날에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하명이죠. 의무를 명하는 행위,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하명으로 배웠습니다. 하명으로. 자, 오늘날에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정적이므로 강제 집행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부담적 행정이에요. 당연히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때 하명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때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하는 데 대해서 이때 누가요? 그렇죠. 우리 행정청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명의 법적 근거와는 별도의, 별개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법률 요구가 필요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실정법적 근거. 행정상 강제 집행에 있어서 여기에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는데, 이때 행정 대집행법은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이 있어요. 요거 일반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상 강제 징수 일반법으로 국세 징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강제금하고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일반법이 없고, 이거 일반법 없어요. 일반법 없고 각 개별법에만 있습니다. 각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만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실정법적 근거 방가로 2번 나왔죠. 요거 그대로 한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상 강제집행이 수단 나와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수단, 그 종류를 보시면 다시 한번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뭐 개설 파트 이미 보셨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430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대집행 보세요. 요건 대집행의 개념 있죠? 일단 개념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개념에서 같이 봐볼까요? 중요한 것은 법학 과목에 있어서는 우리 법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그 문제 드는 것은 용어의 이해죠. 이것만 이해되면 뭐 그냥 우리 법 과목도 소설책 읽듯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의 의의를 같이 봐볼게요. 개념. 대집행이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이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적용. 이거 뭐라고 하죠? 아, 그렇죠. 행정대집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 다시 한번 보세요. 개념을 간단히 읽어주시고,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법, 일반법이 있죠? 그럼 양가로 2번부터 이 개념을 갖다가 이제 분설해서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대집행이 주체가 누구냐? 그럼 하나씩 이제 쭉쭉 가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행정대집행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보통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계셔야만이 이제 다 맞추시죠. 자, 우리 행정대집행 주체 누구예요? 주체. 그렇죠? 예, 주체 보죠. 이 주체 누구예요, 여기? 당의 행정청 또는 처분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누구다? 처분청 또는 당의 행정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처분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맞아요. 뭐 제3자다. 제3자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또 검사도 아니에요. 당의 행정청이다. 꼭 아시라고. 뭐 제3자 검사, 판사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해놓고 당의 행정청 이거 해놓으시고 대집행의 위탁의 경우 자 여러분들 대집행의 위탁의 경우 이거 개념과 관계된 건데 대집행의 주체는 우리 당의 행정청이지만 우리 공무원 쌤들이면 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면 이거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집행 우리 공무원이 직접 철거할 수도 있지만 제3자, 철거 업체, 제3자인 철거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 대집행은 우리 그 행정청 스스로가 직접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 자기 집행과 제3자, 철거 업체 등을 이용해서 하는 타자 집행. 타자 집행. 이것이 이제 바로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행과, 우리나라 행정 대집행법은 자기 집행과 타자 집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타자 집행에 있어서, 동남 2번, 대집행이 위탁의 경우,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철거 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때 그 지위, 철거업체의 지위가 중요하죠. 제3자예요. 그럼 지위 봐보세요. 한편 행정청은 대집행을 스스로 하거나,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집행. 제3자에게 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죠? 타자 집행.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그 철거업체 제3자는 이거 행정대집행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보호주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률관계 보세요. 자기 집행의 법률관계는 뭐 공법관계 문제 없죠?
B, 타자 집행, 철거 업체, 제3자를 이용한 이런 법률 관계. 요거 4번 봐보세요. 4번. 양가로 4번.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청과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먼저 행정청과 제3자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법 관계로 보는 기능이 있으나, 자, 밑줄 보십시오. 사법상의 도급 관계로 보는 것이 더설의 입장이다. 요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별 3개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우리 행정청이 직접 할수 있는 자기 집행과 그다음에 철거업체 제3자 철거업체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 타자 집행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행정청이 철거업체와 계약 맺는 거 제3자하고 계약 맺는 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 사법상의 도급 계약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해놓으시고 이것도 이제 한 두 번, 세 번,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에 대집행 요건. 보통 여기에서 시험에서 집중되고 있어요. 요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그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특히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자, 도표 나오죠. 행정대집행의 요건, 총네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 행정법은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맞아요. 예, 이놓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이세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우리가 조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이제 지금 그 도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서 이 공법상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개설 파트 보세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인데 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별표 3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요게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죠? 이것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대비되는 기능인데, 보시면 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은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를 대신해서 그 의무를 시킬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자기라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일정한 행위를 의무자 대신에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해서 할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봐두셔야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꼭 아실 것이 우리 행정대집행에서 이때 꼭뭐 체크하실 것이 이 대체적 자기 의무인가 아닌가 공법상
공법상 대치적 자기 의무이면 행정 대집행위의 대상이 되고, 이 공법상 대치적 자기 의무가 아니면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특히 공법 이거하고 대치적 자기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보시고, 자기 의무가 나오죠. 또 니은번에 자기 의무, 대상 의무 봐보세요. 쭉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자기 의무해야죠. 이거하고 432쪽에 B,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가 아니라 부작위 의무. 보시면 부작위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죠. 그런데 이 부작위 의무, 그럼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 요걸 그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면 부작위 의무는 전혀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가? 자, 부작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아,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부작위 의무가 예외적으로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양가로 가분 봐보세요. 뭐 나와요? 자기 의무로 전환. 자기 의무로의 전환. 요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고 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작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자기 의무로 전환되는 경우 이때 자기 의무로 전환될 때 중요한 것은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시험에서 종종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정리했고 꼭 알아두시고. 뭐 디귿번에 의무의 대체성 요거죠 이거. 아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는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 뭐 A번에 뭐 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양가로 나머지 있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 수인 의무 이런 거안 돼요. 안 돼요. 아 특히 B가 잘 나와요. 특히 토지 건물이 명도 의무. 토지 건물이 명도 의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토지 건물이 명도 의무. 이것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서 그렇죠? 대집행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걸 꼭 해놓으셔야 돼요. 해서 해놓으시고 오른쪽에 세 번째 보세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거. 됐죠? 보충성. 이 비례원칙이에요. 보충성. 그러니까 여기 행정대집행 말고 다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 됐죠? 예,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주위 관련 판례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관련 판례에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판례,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 있죠?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434페이지. 불가정력이 발생 문제가 다섯 번째 나오죠. 동그라미 5번. 불가정력은 행정대집행위권이 아닙니다. 불가정력은 행정대집행위권이 아니에요. 이 보충성. 보충성, 그다음에 심의공익. 그죠? 요거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 그 다음에 심의공익, 심의공익 침해 이렇게 세 가지죠.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불가정력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불가정력은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 나와요? 요건이 된 경우, 대집행이 재량 행위인지 여부 나오죠. 여러분들, 대집행위 요건, 이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당의 행정청이 이 행정 대집행을 실행할 것인가 여부는 재량 사항이라는 것이 일반적 기내입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대집행위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대집행위 절차죠. 그러면 이거 잠깐,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집행위 절차는 우리가 개통실비예요. 개통실비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죠. 이때 절차 및그 불복 부재 제도가 중요해요. 개통실비.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개고 행정대집행위 개고 통지 대집행 실행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행위 비용 징수 총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 되어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거와 관련되어서 뭐 개고 쭉 나오죠. 시험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간단히 봐볼게요. 요 개통실비인데 이 개고와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중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그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대집행 절차의 개고, 대집행 실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것은 그 법적 성질이 뭐다? 의사의 통지예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그래서 행정행위성 인정돼야 한대요. 행정행위성. 즉, 처분으로 인정돼야 한대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항고소송 또는 행정소송 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렇게 해야죠. 자, 됐고요. 특히 여러분들 요거와 시험 돼서 잘 나오는 것이 이 개고 있잖아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이 개고가 봐보세요. 중요해요. 개고가 1차 개고, 2차, 3차 개고가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 판례한다면 이 1차 개고만 처분성 인정돼요. 이거 처분성 인정돼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실행행위 있죠. 요 실행행위인데 제가 쓰고자 하는 이유가 보시면 요거 권력적 사실 행위가 됩니다. 권력적 사실 행위가 됩니다. 보시면 그렇다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겠죠. 처분성 인정됩니다. 처분성 인정되는데 이 권력적 사실 행위, 이 실행 행위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 행위, 이걸 행정 대집행을 한다 할때이 철거 행위가 권력적 사실 행위예요. 처분성 인정되죠. 근데 보통 이 권력적 사실 행위, 즉 실행 행위는 실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끝나요. 실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갖다가 철거했어요. 실행행위로서 철거했죠. 자, 건물이 없어졌죠. 이미 건물이 철거행위를 통해서 실행착수와 동시에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죠. 자,
자, 이 건물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이 건물을 철거 행위, 철거 행위가 시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완성되죠. 이미 건축물이 없어졌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 이것다가 취소해 주십시오. 해봤자 소용 없어요. 이것은 소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소위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성이 있으나 소위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행정소송 구제는 허용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개념이다. 이때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까지죠? 이게 현실적인 구제제도입니다.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에요. 뭐가 건축물이 행정대지평으로서 실행으로서 철거 들어갔어요. 철거 들어가자마자 건물이 내렸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 대지평의 실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 처분성은 인정돼요. 철거 행위 이거는 처분되죠. 처분성 인정되지만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줄수 없어요. 소송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제를 못 해주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안 되고요. 뭐, 어때?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요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요걸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구제까지 다 봤어요. 구제까지 다 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 잘 나오고 있는데, 비용 징수 이거 뭐야 이거? 비용 징수는 급부하명이죠? 급부하명이에요. 급부하명. 그러니까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고 이건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죠. 이거 어때요? 우리가 행정이 하자 승계 배우셨죠? 행정에서 하자 승계,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한다. 선행 행위의 하자가 있고 후행 행정의 하자가 없고, 그다음에 선행 행정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받으시고 437페이지에 리를본 하자의 승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뭐 항고소송에서 기업권 소송의 대상, 그죠?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위 이익, 그죠? 소위 이익. 여기 실행행위 단계에서는 소위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통해서 구제를 보조해줘요. 계고와 통지 비용 징수 같은 경우는 다 소송을 통해서 소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구제가 허용되고 이중 책임. 자, 우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갖다가 이때 개시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절차,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고 이때 행정대집행 절차 개시 시, 즉이 개고 시에 대집행 절차를 개시할 때이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우리 행정청이 이 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 돼 있죠? 예. 판례 입장 받으시고 뭐 행정심판 보시고 손해배상 그다음에 438페이지에 세 번째 손해배상 나오죠?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만약 이것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절차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위법이면. 그다음에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이제 뭐 나와요? 이행강제금 나오죠? 이행강제금.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시간 내서 한 이유가 이것이 집중돼요. 시험에서.
아주 집중되니까 요건 무조건 거의 요 행정 대집행에서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제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집행벌.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집행벌, 집행벌. 아, 보통 집행벌이라고 많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집행벌하면 이 행정벌하고 혼동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력한 견해와 우리 실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강제금이라고 해요. 이행강제금. 개념 봐보세요. 이행강제금이란 기업번에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남이, 양가로 있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왜 간접적으로 양가로 하라고 말씀드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맨 처음에 행정대집행,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 세 번째가 직접강제, 네 번째가 행정상 강제징수죠. 맞죠?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행강제금, 금전벌이에요. 이행강제금이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부단이에요. 나머지 뭐 대집행이라든지 직접강제, 강제징수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이 실성을 확보한 수단입니다. 헌데 이행강제금 금전벌에서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렇게 의무이행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제도에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이미 시험에서 두 번, 세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2번에 이행강제금과 벌과의 구별.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에요. 행정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꼭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억 목적이 되어 있고 니은분 반복 부과 여부. 우리 건축법은 반복 부과해서 연 2회,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39쪽에 양가로 2번 근거 봐보세요. 뭐 나와요? 이행강제금은 그 일반법 없어요. 각 개별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대상이죠. 요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위주로 해서 시험에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행강제금 이 대상, 종래 통설, 전통적인 견해, 종래의 통설에 의한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작위 의무, 쓴 의무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있을 때는 요 대상으로 해서는 전통적인 견해한다면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부작위 의무, 수임 의무 불이행 있을 때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보시면 여기 그
동남 2번 건축법 규정 있죠? 동남 2번 건축법 규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 건축법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법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인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졌지만, 헌법재판소인다면,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이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봐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해서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헌법재판소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뭘 인정한다? 이행강제금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관련 판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고. 양가로 4번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있죠? 부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받으시고. 440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성질이 뭐냐? 그죠? 급부하명 행정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 양가로 6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 구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 구제가 있다.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에요. 그죠? 어떤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제도로서 행정쟁송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런데요. 자, 일반법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서 특별조항을 두고 있으면 이 특별조항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각 개별법상이 특별조항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요게 이행강제금 부과된 권리구제가 있죠.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행정쟁송 이외의 다른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불복 절차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소송 규정, 즉 항고소송,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인정한대요. 구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등이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면서 이 특별 불복 절차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그 불복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별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런 때는 행정소송 갑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있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그 불복 절차 9. 요거는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서 두 번, 세번 나왔기 때문에.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불복 절차가 있어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불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불복 절차죠? 예.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행정소송 대상이 안 돼야 안 돼요. 항고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대상이 안 된다. 요거죠? 근데 지금 개정법은요. 개정법에서는 그죠? 요걸로 삭제했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이거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법. 일반법 뭐예요? 행정소송에 의하죠. 소송에 의한다. 이렇게 됐죠? 예. 요거 세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강제 봐보세요. 직접 강제. 지금 여러분들 그 직접 강제는, 좀 제가,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최근에 와서는. 하지만, 대집행위에, 행정 대집행위에, 이행 강제금 이에, 직접 강제 이에. 요건 특히나 직접 강제의 이행은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상 즉시 강제와 그 비교 문제 잘 나와요. 특히 또 직접 강제는 각 개별법에 이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예의 각 개별법상 규정 갖다가 박스 처리해서 요건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가 직접 강제 찾기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같이 보도록 하죠. 의 개념 봐보세요. 직접 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자, 됐죠? 자, 성질. 직접 강제는, 자, 성질 보세요. 직접 강제. 이것도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거 및 실익. 우리 근거 보세요. 요 근거에서 예가 나오죠. 요거 근거 예 나오는 거 무조건 별표 3개여셔야 돼요. 요거 시험 나와요. 고급에서는. 자, 직접 강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식품위생법 제62조 영업소 폐쇄 조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폐쇄 조치, 출입국 제46조 외국인의 강제 티거 등 일부의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뿐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요 개별법 이에 박스 나오면 무조건 직접 강제를 골라주셔야 돼요. 실력 봐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442쪽에 대상 보시면, 직접 강제는, 이때, 급부 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직접 강제는, 급부 의무 이외에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인정된다. 꼭 알아두시고. 양가로 5번에 한개 있죠. 별표 3개예요.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 중에서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직접강제예요. 직접강제가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그 침입 정도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비례 원칙 배우셨죠? 비례 원칙에서 최소 침해, 비례 원칙 내용 보시면 적필상 나와요. 적필상. 적필상 나오는데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 침해 원칙이라도 하죠. 그죠? 최소 침해 원칙. 그래서 최후 수단이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대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강제징수에 의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강제는 이네 가지 수단 중에서 최후
수단성을 갖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한개 정도 해놓고, 뭐, 권리구제 당연히, 여기 뭐, 요거 내용 똑같아요. 같이 보시죠. 양가는 6번. 직접 강제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하자 있는 직접 강제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저하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징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의로 보시면 행정상. 자, 우리 급부 의무 있죠. 급부 하명이한. 급부 의무 불이행. 행정, 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 행정상 강제 징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세 처분이죠. 과세 처분은 급부 하명이에요. 급부 하명에서 급부 의무, 그 급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이때 보시면, 이게 근거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 있죠? 절차 보세요. 이건 뭐잘 나오는 거니까 절차.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때 보시면 동남아 1번 독촉이 있죠? 독촉에서 처음 나왔던 게좀 이거 여기 이제 그 개념에서 두 번째 줄 마찬가지로 개고와 행정대집행위 개고와 마찬가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고 처분성이 인정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례에 의한다면 제1차 독촉, 제2차 독촉, 제3차 독촉이 있으면 제1차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방식 보세요. 이거 10일 이내죠? 예, 10일 이내. 납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이때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문서로.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독촉 생략의 경우. 이 별표 3개죠. 자,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처분에 대해 학설은 그러한 압류 처분을 무효로 보나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처분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 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 우리가 시효 중단.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납부의 고지 있죠? 국세기본법에 납부의 고지하고 국세징수법상 독촉은 뭐예요? 시효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자, 해서 체납처분 재산 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지죠. 이때 처음 나올 것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444페이지에 니은번 동남인 니은 압류 재산의 매각 보세요. 압류 재산의 매각. 여기에서 비공매의 성질 보세요. 개념이 방법도 처음에 잘 나오는데 매각은 입찰 또는 경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익 계약도 가능하다는 거. 법조문 한 내용 그 줄로 나오고, 공매의 성질 보세요. 공매의 성질. 통서는 공법상 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판례도 공법상 대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공매의 성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압류재산 매각에서 매각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경매죠? 경매, 공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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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이 공매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 행정행위로서의 대리, 행정행위로서의 대리, 즉 공법상 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법, C 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 결정의 성질. 우리 그죠? 공매 자체는 경공 우리 공매 자체는 대리 행위예요.
처분성 인정되지만 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내부적 성질 것이니까 처분성 부정한다.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산에서 청산의 배분의 방법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배분의 방법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세가 가산금보다 앞습니다. 이 순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때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죠. 국고환속 아니에요. 환속이 아니라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읽어봐 주십시오. 행정상 즉시 강제하고 나머지 그 내용은 한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